키스터 라디오 숨은 애청자 찾기 이벤트. 슈키라 듣고 있는 거 맞죠? 제 번호 좀 뽑아주시면 안 돼요. 제 이름에 들어가는 자음은 왜 쏙쏙 빼고 추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뽑히실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네. 오늘은 추첨 레이디젠씨, 민우씨, 박은지씨가 도와주실 텐데요. 네. 먼저 행운의 번호부터 추첨해 볼게요. 네. 민우씨가 네. 추첨을 네. 할게요. 첫 번째 번호 행운의 번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게 뭐죠? 0인가요? 0! 0! 0! 다시 넣어주시고요. 다시 두 번째 번호는 우리 박은지씨가 뽑아주세요. 한번 흔들어주시고요. 두 번째 번호 띠리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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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이! 오케이 오케이. 네. 아, 그럼 00이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00 휴대폰 번호 마지막 네 자리에 00 연속해서 들어가시는 분들 어디에 사는 누구신지 간단한 자기소개 함께 #89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지금 어떻게 돼요 세 분? 뒷번호 00 이태요? 아, 저 안 돼요 안 돼요. 0 저 안 된다. 아, 안 돼요? 아, 저는 0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00. 여러분들 보내주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행운의 자음을 추천해 네. 보도록 아니, 할게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름으로 또 이렇게 이제 이름으로 되는 네. 거니까요. 와, 이거 재밌다. 자, 네. 제가 뽑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되시는 분들은요, 샵89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자음. 첫 번째 자음.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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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보영 씨 있고요. 네. 네, 누가 될지 몰라요. 박은지 씨도 비읍 되잖아요. 이응이 나오면 박은지 씨 바로 샵8910 해가지고 신분증만 보내주세요. 아, 진짜? 박은지 씨 찍어서. 기대하세요. 자, 두 번째 자음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대박. 잠깐만. 진짜 나 이거 진짜? 그냥 두 번째 보여요? 자음입니다. 이응! 오! 나예요! 이응! 네, 여러분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어떡해, 빨리 보내 주시고요. 샵8910으로 빨리 보내세요, 은지 씨. 샵8910. 아, 근데 신분증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신분증 사진 찍어서 사진으로 보내야 돼요. 은지 씨 셀카 지금 찍어서. 뭐라고 제 이름 보내요? 박은지? 예, 네, 박은지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내 주시면 선물 드릴게요. 아, 손 떨려. 어떡해? 네. 아, 사진이랑 같이 보내면 100원 아닌가요? 비읍 이응입니다, 여러분.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자신의 이름에 비읍과 이응이 연이어서 들어가신 분, 우리 박은지 씨처럼 이렇게 들어가신 분 있죠? 네네. 짧은 자기소개와 함께 콩과 플레어K로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박은지 씨 이제 선물 들어갑니다. 우와. 네, 우와, 밖에서 우와. 매니저분들은 지금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어떡해, 어떡해. 네, 신분증, 뭐 의료보험증, 잠깐, 학생증 이런 것들 면허증 네, 보내주시면 네. 우리 막내 작가만 보는 거니까 다 이거 되는 거고요. 선물 뭐예요? 최고급 뭐죠? 라디오를 비롯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진짜 푸짐한 선물이요? 네, 어떤 선물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프리미엄 케이스 제누스에서 스마트폰 케이스, 터치 뷰티 코리아에서 모공 브러쉬 클렌징 키트, 어머, 좋다. 손안의 머큐리 구스페리에서 핸드폰 케이스 교환권, 비타민 하우스에서 밸류어스 비타민C 천, 도소매 전문 쇼핑몰 동대문 모자에서 패션 모자, 유닉스 헤어에서 헤어드라이어, 세상의 모든 가방, 가방팝에서 브랜드 가방, 바이핸드메이드에서 소녀 크림, 여성으로 쇼핑몰 봉자샵에서 온라인 상품권, 맥스 클리닝에서 거품나는 비타민 오일 클렌저. 어, 좋다. 드리겠습니다. 많다. 오일 클렌저 받고 싶은데. 많으시네요. 여러분들 잔뜩 싸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빨빨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100%의 원추백 들으면서 이제 세 분 보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박은지 씨? 아, 저 지금 신분증 찾고. 여권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 그래, 여권 보내주면 되겠다. 여권도 돼요, 여러분. 네. 아, 은지 씨 오늘 쇼키라 네. 처음 방문해주셨는데 선물도 받아가네, 진짜로. 이게 웬일이에요. 와, 재밌다, 재밌다. 저 오늘 이렇게 게스트로 와가지고 참여까지, 이제 문자 참여까지 하고, 네. 저 KBS 라디오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너무 재밌네요. 네. 자주 불러주세요. 또 그래요. 네. 아, 근데 너무 좋다. 이게 갈리니까 또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요. 갈리고 또 연애 경험이 또 풍부하셔. 풍부하셔, 풍부하셔. 주관이 뚜렷하신 게. 아, 역시 맞아요. 돼지띠. 역시 연애 학회론에 딱 어울리는 게스트예요. 근데 연애 감성만 있어요. 저. 네? 아니, 감성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럼요. 사실. 연애는 감성으로 하는 겁니다. 네, 마음으로, 가슴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민우 씨 어땠어요 오늘? 저 방금 궁금한 게 있어서. 감성 말고 그럼 딴 게 어떤 게 있어요?
이성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람. 아, 이성으로? 남은 얘기 카페 가서 하세요. 방송에서 전파로 하지 말고. 그래요. 아,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해피 추석 네. 보내세요, 여러분들. 네. 네. 다다음 주에 봐야겠네, 우리 제이 씨와 민우 씨는. 그럼요. 그럼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